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9년 정기기사 1차에 합격한 최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정기기능사를 취득하였는데요. 취득 후 상위 자격증인 정기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배우라 강의를 수강하여 단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차 정기기사 필기 실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는데요. 제가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도 준비되어야만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배열학을 통해 수강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정기기기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기 자체가 눈으로 보기 쉽지 않아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다행히 최한호 교수님께서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과 연계시켜 설명해 주셔서 다른 과목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설비 및 판단 기준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시되는 과목인 만큼 혼자 하려 했지만 용어들이 헷갈려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민우 교수님께서 영어 정리부터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별표로 체크해 주셔서 두꺼운 설비 및 판단 기준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서 수강하였습니다. 실기 공부는 단답, 수변전, 시퀀스 순서로 공부하였는데요. 필기에서 전력공학을 고득점하였다면 단답을 공부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단답은 관현도에서 자주 출제된 문제부터 빈도수가 적은 문제로 노트에 정리하여 등하교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최한호 교수님의 정기기기 과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에 정기기능사를 학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정기기기 파트라 학습 전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는데 하나하나 기기를 그려주시면서 강의하시고 공식 하나도 그냥 설명하시지 않고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셔서 학습하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히 힘든 부분을 할 때는 자식같이 달래가면서 해주시고 쉬운 문제에서는 방심하지 않게 채찍질도 해주셔서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수험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수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험이 쉬워서 한 번에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쉬운 시험이라도 합격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1회차가 쉬어서 다음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락에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